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반주기를 꼭 사야 하는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도 운영 중이니까 요 밑에 링크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주기를 꼭 사야 됩니까? 사실 뭐 내 마음이죠. 가장 내 마음인데 이 반주기라는 게 참 너무 좋은 기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색소폰 하는데 더 흥을 돋궈주고 내가 필요로 한 연주곡을 언제든지 내가 찾아서 반주와 악보들을 내가 보면서 연주를 할 수 있으니까 참 그런 것들이 좋은데 내가 처음에 색소폰을 입문해서는 반주기를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반주기는 우리 색소폰을 하는 데에서 내가 정말 즐기기 위해서 내가 혼자 즐기고 함께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하는 기계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반주기가 내가 지금 이 색소폰을 하는데 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기간이 맞고 이 기간이 틀렸다 그건 아니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했다 싶었을 때부터 내가 이제 어떤 연주곡을 내가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연주하는데 더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반주기를 구매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그 전에는 어떤 거를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악보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전에 반주기로 내가 이제 즐겁게 색소폰을 즐길 수 있는 그 기간 전에 어떤 연습들을 내가 종이에서 해야 되냐면 내가 정확한 리듬을 내가 공부를 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악보를 내가 보는 것을 연습을 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숨 쉬는 곳, 뭐 쉼표도 있겠지만 쉼표가 아니라 내가 악보에서 정확하게 쉼표 부분에서 숨을 쉴 수 있고 정확한 테크닉이 될 수 있는가 적어가면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조금 더 내가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메모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접 이렇게 지우고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종이로 내가 공부를 하는 공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개명 연습 이런 것들도 할 때 종이 연습 종이 악보로 된 그걸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고 나서 반주기를 하게 되면 반주기라는 기계가 나한테 너무나 더 이렇게 플러스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색소폰을 처음 시작하고서 반주기를 함께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내가 박자 공부를 반주기를 틀어서도 박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보통 이렇게 막대기가 그 악보를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박자 부분들을 내가 조금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소리보다 반주 음악 소리가 워낙 이 음악적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내가 내 소리 듣는 것보다 내 이게 음악을 반주 듣는 소리가 더 크고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따라가죠. 그리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한 곡이라도 완벽하게 연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반주기는 꼭 필요하되 언젠가는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요한 기계이긴 하지만 내가 처음에 악기를 입문했었을 때는 반주기 대신에 내가 이렇게 종이로 된 악보를 내가 받아서 뭐 교재든지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반주기를 공부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반주기를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반주기 굉장히 좋고 저도 좋은 반주기를 지금 이제 구매를 하려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연주들도 이제 반주기를 틀어놓고서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악보로 공부를 먼저 저는 악보로 공부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반주기는 내가 정말 반주 내 음악을 도와주는 기계고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이로 된 악보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